안녕하세요. 직장을 다니면서 생태 텃밭을 가꾸는 풀꿀TV입니다. 오늘은 블루베리 나무에 자동 급수 시설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모터 배관 조립하기. 모터는 0.5마력짜리인데 예전에 옆집에서 쓰던 것을 주워서 이곳에 사용하려 합니다. 모터는 흡입구와 배출구에 맞는 부품을 써야 합니다. 일반 소켓은 인터넷으로 구매하였지만 이것만큼은 모터를 직접 매장으로 들고 가서 맞춰보고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였습니다. 특히 흡입구 쪽은 공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틈이 생기면 수압이 형성되지 않아서 모터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테이프론 테이프를 꼼꼼하게 감아서 조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수구는 40mm관에서 32mm 입수구와 연결해 줄 수 있는 밸브 소켓을 써주고요. 출수구는 32mm에서 40mm관으로 넓혀주는 밸브 소켓을 사용하여 여과기와 연결할 수 있도록 조립합니다. 소켓은 전용 밸브 조임대를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연못물과 모터 연결하기. 연못물을 모터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배관의 크기를 모터에 알맞은 배관의 크기로 맞추는 것입니다. 연못에서 나온 배관은 50mm이고 모터에서 여과기까지는 40mm, 또 여과기 이후로는 32mm 배관이기 때문에 각자 요소 요소에 맞는 이경 소켓을 써 주어서 연결해야 합니다. 연못물이 모터에 들어오기 전 밸브를 설치하여 쓸 때와 쓰지 않을 때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와 단순히 배수를 위한 배수 밸브를 설치합니다. 배수 밸브는 연못을 청소하거나 한겨울 펌프로 연결된 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물을 빼주는 역할을 합니다. 밸브는 동파와 외부의 충격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상자를 설치하면 좋습니다. 이 밸브를 열면 연못물이 나옵니다. 이 물이 펌프와 연결되어 배관을 타고 블루베리까지 가게 배관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50mm 관을 40mm 관으로 2형 소켓을 이용하여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짧은 관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철물점에서 수도관을 사서 이용했습니다. 모터 설치는 예전에 쓰던 계집을 용도에 맞게 개조하여 사용하려 합니다. 먼저 모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과 비바람으로 들어온 물이 배수가 잘 되도록 바닥에 알맞은 크기의 구멍 4개를 뚫습니다. 그리고 모터는 계집 바닥 주강에 안치고 흡입구와 출수구를 설치할 계획이니 계집 입구 반대쪽에 입구만큼 큰 구멍을 내줍니다. 이럴 때 직소기를 쓰니 참 편리하네요. 수도관은 부드럽고 연한 연질관하고는 달리 딱딱하고 표면이 매끄럽습니다. 그래서 각도 절단기를 이용하여 자르면 쉽게 잘리고 잘린 단면도 깨끗합니다. 모터와 여과기에 연결한 부품들은 조립합니다. 이제 모터를 안치고 조금 전에 연못과 연결한 배관과 연결합니다. 모터에서 여과기를 거쳐 필요한 곳으로 배관을 곳곳마다 설치합니다. 정원에 쓸 것, 블루베리 밭에 쓸 것, 채소 밭에 쓸 것, 온실에 쓸 것, 나무에 쓸 것으로 배관을 목적에 맞게 설치합니다. 사람이 발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땅을 파서 관을 땅에 묻어 처리를 해줍니다. 연못물이 나가는 곳입니다. 잠자리 유층이 기와에 붙어 있네요. 이곳에 불의 옥잠, 물배추, 미나리 등과 같은 것들이 흡입구에 들어가지 않도록 1차적으로 기와장으로 큰 것을 걸러내서 막고 안쪽은 모기망으로 관을 둘러싸주어서 작은 것들을 2차적으로 걸러주는 시설입니다.
이곳은 연못으로 들어오는 물의 양을 조절해주는 밸브입니다. 지금은 조금씩만 물이 들어오도록 하고 있는데 본격적인 농사가 시작되면 밸브를 많이 열어서 물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겠죠. 지금까지는 조리로 물을 떠서 매일 아침 5개씩 주었는데 이제는 연못물이 모터와 연결되었으니 물주기 편해졌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집을 비울 때는 물을 못 주었는데 이제는 가족 누구나 쉽게 물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이 모자라서 못 주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물고기들이 만들어주는 물이 얼음이 되어줄 수 있는지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은 물이 탁하지만 조금 있으면 수초들도 올라오고 물도 많이 유입되면 물이 맑아질 것입니다. 점적 호수 연결하기. 모터에서 나온 물을 블루베리 밭 정리할 때 깔아 놓았던 점적 호스와 연결합니다. 점적 호스는 20cm 간격으로 물이 나오는 것을 사용하였습니다. 라인 밸브 설치하기. 라인 밸브는 13mm 크기로 LD관을 잘라 연결해 줍니다. LD관은 뜨거운 물이나 토치로 열을 가해 부드러워졌을 때 밸브관과 연결해주면 됩니다. 살짝만 열을 가해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부드러워집니다. 가지 새들 설치하기. 먼저 2구짜리 가지 새들을 설치합니다. 가지 새들을 설치할 때는 고무링이 제자리에 맞게 설치되어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가지 새들을 조립한 뒤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멍을 뚫어주면 됩니다. 점적 호스 연결하기. 점적 호스와 라인 밸브 연결은 쉽습니다. 점적 호스를 라인 밸브에 넣고 조여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마무리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블루베리가 꽃이 피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꽃망울이 잘 맺혔네요. 올해는 얼마나 열릴지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